감동의 선율인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예! 소리 질러 유후! 아 이분 이대로 은퇴하셨나? 정말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었고 음원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줄 아티스트 아리스. 장기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두근불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장기하 얼굴도 마지막 앨범을 들고 네. 아마 저희 방송이 마지막 아니었나요? 저 라디오로는 거의 그렇죠. 마지막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전체 다 오셔갖고 맞아요. 그랬는데 음악을 언제쯤 만드시지? 저는 한 1년 좀 지나고 한 그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뭘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3년 가까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1년 만에 뭔가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아 뭐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음악하지 생각하는 데만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너무 생각이 좀 느린 스타일이라 그런지 좀 그러니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저 SNS 따라가갖고 장기하 씨 그 SNS에 팔로우를 하면서 네네네. 댓글을 달았어요. 아 사실 그 봤는데 제가 댓글을 못 단 이유가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이 서운하실까 봐. 아 다른 분들도 많이 달아줬는데 팬분들이 그러니까 잘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까 뭐 그냥 댓글 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늘. 그럼, 일일이 댓글 못 달아드리니까 예. 그럼 저한테는 DM을 보내시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있었네요. 따로 그 생각을 못했지. 여튼간 그래도 나와주셨으니까 네. 얼마나 네. 너무 좋습니까. 아 다음은 반가우신 분들이 문자 게시판에 아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네. 지금. 김민아 씨께서 장기하 씨 염색이 쨍하게 잘 되셨다. 아, 네, 제가 어떻게 하셨죠? 예, 네, 최대니까 아시겠지. 왜냐면 저는 원래 머리 색깔로 했거든요. 새치 염색이라서. 와, 새치 염색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지? 몰랐는데. 쨍하게 잘 됐다고. 최대한 원래 색깔로 했는데. 네. 컬투쇼에 우리 지금 이제 치열 씨가 지금 목요일마다 네. 네, 가수를 라이브 할 때 DJ로 하고 계신데.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아세요? 전 처음. 네. 처음 봐요? 처음 봬요. 예. 와, 그렇구나. 근데 은근 약간 뭐예요? 외톨이에요. 왜 외톨이에요? 진짜 친한 분도 많고 물론 이제 뭐 은문석 씨랑 제일 친하지만 뭐 걔 빼고는 문석이 빼고는 저 친하잖아요, 저. 친한데. 뭐 운동 헬스장 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전 어떻게 지내셨어요? 3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만든 앨범이에요, 이거 혹시?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했고 생각을 2년을 하고 구상만 네. 2년. 야, 아니, 구상이라기보다 어떻게 시작을 하지 시작을 못했어가지고 시작이 반인데요. 근데 그 2년 동안 제가 산문집을 하나 냈고요. 아 예 알아요. 네. 그거 제가 그것도 읽었습니다.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제목인데 그걸 읽 네네. 저도 얼마 전에 맞아요. 산문집을 내갖고 봤어요.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작가 모임인가요? 작가 모임. 나도 뭘 하나 써야겠는데. 빨리 하나 내세요. 예. 양쪽에 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작년 초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다섯 곡 작사 작곡 자체는 한두 달 안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실 작년 중순쯤에 다 완성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공연이랑 뭐 뮤직비디오랑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다 구상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안내 보면 글씨체가 네. 직접 만드셨다고. 아, 장기하체가 생긴 거예요? 네, 이름 그 글씨체 이름이 이제 기하예요. 야 기하체. 네, 기하로 이제 이게 출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뭐 최희진 디자이너님이라고 뭐 실제로 폰트 만드신 디자이너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커버에다가 일단 썼고 저 글씨는 다른 거예요. 저건 제 손글씨예요. 아니면 땡땡 저거는 네. 직접 쓰신 글 이렇게 막 보여도 돼요? 상표가? 네 그냥 쓰신 거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저건 제 손글씨고
이 글씨체는 잘 쓰신다. 예, 이번 달에 아마 정식 출시될 거예요. 와, 글을 워낙에 좀 잘 쓰시고, 그렇죠? 예, 뭐 그냥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알아볼 수 있긴 씁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 콜라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라면이랑 그냥 뭔가 우리 말 우리 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긴 아. 하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아시고 그냥 원래 이 라면이 늘 큰 글자는 한자로 써 있었어요.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한글날 기념으로 그러네. 네, 맞아. 제가 표면이 네. 맞아요. 한자로 써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 손글씨로 써 가지고 그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예. 네.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번 네. 앨범이 3년 만에 이제 솔로 앨범이잖아요. 첫 솔로 앨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사실상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많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 장기하 씨가 장기 얼굴들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맞아요. 조금 더 뭔가 좀 더 독특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우. 저는 처음에 이제 음악을 먼저 안 듣고 뮤직비디오를 먼저 접했는데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비상하시구나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이제 플레이를 시켜놓고 이제 혼자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듣는데 네네. 한 곡이 끝났나 안 끝났나 뭐 계속 그냥 같은 곡이 이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곡이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지는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와 뭔지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곡마다. 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보면은 노래 부럽지가 원래 보통 안아라를 쓰잖아요. 근데 안어 그렇죠. 안아가 아니라 안어라고 썼죠. 네. 안어. 부럽지가 않아 안어. 네네. 약간 서울 사투리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서울 토박이라서. 부럽지가 않아.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안아. 부럽지가 않아. 서울 사투리 느낌. 부럽지가 않아.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부럽지가 않아 하면은 그치. 되게 정직해 보여. 이렇게 입 꽉 물고 그냥 안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부럽지가 않아 하면은 이제 약간 혼자 약간 그냥 네, 진짜 안 부러운 느낌이잖아. 맞네. 부럽지가 않아 이런 것보다는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야 이게 좀 다르니까. 부럽지가 않아. 난 괜찮아. 맞춤법은 틀린 거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했죠. 0031님이 지금 뒤에 혹시 화면 보호기를 틀어둔 건가요? 저게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화면 보호기 같이 보이네요. 야, 이 그거 하나 만들어서 납품해도 될 것 같은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진짜 화면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키보드 한번 누르면 그냥 화면 다시 나오고. 제가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오지마, 바이러스 오지마. 보호하고 있어. 화면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네. 이 뮤직비디오 장면인데. 네 맞아요. 네. 참 특이합니다. 아 진짜 특이해요. 네네. 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그래서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크로마키로 이렇게 한 거냐고.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연출한 게 아니라 어떤 작가님이 하신 건데. 작가님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요청 주신 게 그냥 좌우 상하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소스를 이제. 딴다고 하죠. 따서 예. 그거를 우리가 움직일 때는 땅이 고정점이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건 눈을 고정점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사는 부럽지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러운 대상의 시선이 고정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시선은 한 곳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를 계속 보고 했고 보면은 몸은 움직이죠. 네. 그렇죠. 눈의 자리는 안 움직여요. 이 비디오를 보시면. 네. 와, 다 생각이 있던 어떤. 작가님하고 이렇게 하신 거래요, 여러분. 아, 좀 뭔가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그 유니버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 깜짝 놀라 충격적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요. 예, 장기하 씨 그럼 라이브 준비하세요.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아닙니다. 안아 아닙니다. 부럽지가 않아. 단어예요. 나 부럽지가 않아. 난 부럽지가 않아. 자. 음악 준비되시면 드릴까요? 이걸 아예 벗고 그냥 이렇게 예, 예. 수염도 멋있게 난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나고 싶다. 그렇지만 난 부럽지가 않아. 하하. 네. 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는 볼에 세 개씩 이렇게 나거든요. 부럽지가 않아. 고양이처럼. 저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야, 너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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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자자자 자랑을 하고 부부부부부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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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야! 지금 적잖이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막 충격적이에요. 예, 음악적인 충격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귀가 계속 열리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좀 박자는 약간 조금 그렇다고 발라드보다는 빠른데 박수를 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랩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와, 대단합니다. 장르 자체가 장기합니다. 맞아요.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래요 지금. 아, 더군다나 이 컬트 쇼의 그 청취자들은 다른 라디오 청취자들 비해서 좀 독특한 편인 분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반응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반응. 7980번으로 지금 중얼거리는 사람 통화 중인 거예요? 잠깐 껐다 다시 켰는데. 이 반응이 처음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약간 뭔가 의도가 관찰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뭐. 갑자기 말을 거니까. 누가 통화를 하고 있나? 청취자 전화 왔나? 뭐 이런 거였어. 오지현님입니다. 왜 이렇게 킹 받지? 약간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올리는 것 같은데. 그치? 6696님. 아니 진짜 인트로는 블랙핑크 같은데. 아주 블랙핑크라. 그런 사운드 쓸만하죠. 예.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김미나님께서 아 진짜 화면복이랑 함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진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뮤비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빨려드는 것 같아요. 예.
최면술사가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약간 최면 얘기도 좀 있었어요 만들 때.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보자. 손가락 이렇게 나와. 손이 나오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이거 동그라미 하면서 이거 나오고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자랑하라는 겁니까? 부러워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 난 왜냐면 나는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니까. 난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그냥. 그렇죠. 부러움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막 자랑했는데. 예. 부럽지가 않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은 열받잖아요. 아. 예. 김 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라이브 중이고. 구이사모니까. 구이사모님이 반주를 목탁으로 해도 어울릴 듯하네요. 이게 저 예. 스님 한 분과 주지 스님 한 분하고 콜라보를 하죠.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 좀. 아마 반야. 예. 자 그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저희는 예. 4부 가서 넘어가 있을게요. 예. 목격담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자 특선 라이브 오늘 장기야 특집입니다. 네. 네, 4부의 문을 열 거야.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 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이제 1707님. 갖다 쓸 수 있어. 왜 갑자기 한석규님이 누가 넘버 3를 할 것 같은 느낌. 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예요. 좀 한 번. 누가 나한테 넘버 3 레이시 막 이런 거 이게 디테일 뒤에 가서 싹 올려주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따라 했었습니다 옛날에. 야, 그런 거 그 유명한 좋아하시는 대사들 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배우분들이랑 아예 콜라보를 그래도,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 괜찮네. 했었어요. 그리고 이성희 씨 봉골레 봉봉 봉골레 하네 봉 봉골레 봉골레 뭐 이런 거 새끼. 그리고 유해진 씨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부럽지도 않은데. 그럼 재밌겠다. 그럼요. 네. 말만 잘 살리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만 깔면 랩이에요 사실. 그러네. 유해진 선배님 이런 분들은 맞아요. 유해진 씨 랩 하나 나오면 진짜 네. 아, 뭐라 그랬더라? 그런 거. 우리 권이가 말이죠. 김은경 씨. 바로 음원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가 있네요. 가사 보니 그저 웃음만 나요. 저도 저 노래 전곡을 다 들어봤는데 이 노래 한 곡에 이 노래 한 곡에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로 계속이에요. 노래 한 곡이. 이 노래입니다. 아픈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여기는 원래 있는 민요인가요? 이게? 그렇게 심청가 판소리 대목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요것만 계속 나와요. 이게 다예요? 근데 아니 6분인데 이게 가사 보통 이렇게 있으면 쭉 있잖아요.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가 복붙으로 두르륵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 복사 이어붙이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방금 네 번은 네 번 다 다른 거고요. 2절은 복붙입니다. 네, 2절에서는 복붙을 했어요. 네 번은 그래도 한 번만 하는 거는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번 정도는 제가 불렀고요. 그 네 번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네, 겹쳐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러실 기회는 없겠지만.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여기서 1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같은 파일이에요. 예. 지금 우리 이준원 PD가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도대체 이 노래를 왜 만든 거냐고 계속 궁금했었대요.
아니 이게 실제로 제가 평소에 살면서 저 자신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뭘 좀 뭔가 좀 그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군더더기 같은 생각이 들면 에이 뭘 가만히 있으면 오늘 가만히 있어도 세상 안 끝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주문성이네요 주문성. 네. 아니 나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저도 괜히. 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를 위해 하는 얘기네요. 많이 자면 안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괜찮거든요. 맞아요. 하루 정도 많이 자도 되잖아. 예?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요. 네. 방청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서셔야죠. 근데 원래 이 노래도 컬투쇼에서 라이브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뭐 라이브 콘텐츠에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가사가 안 나온 부분이 가사가 나오는 부분보다 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기다릴 여유도 있고.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하실 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좀 낮두시 라디오에 조금 뭐 너무 저 텀이 사이가 너무 길고 너무 그러면 좀 너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만 들려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네. 방송놈들이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복부 태갖고 6분짜리 만들어서 올린대요.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계속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 그냥 CD 그 복부 타시면 돼요. 이거 한 시간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럼.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아, 너무 좋죠. 계속 돌리면 되니까. 네. 아, 진짜 와, 발상의 전환.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그런 거 궁금해요. 이제 공연 하시죠. 이거. 네. 네. 이 노래만 가지고 이 앨범 가지고 공중부양 앨범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다섯 곡만 가지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원래 콘서트 가면 팬들이 좀 따라 부르고 그렇죠. 예, 좀 모르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근데 어차피 지금 못 따라 불러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떼창 금지예요, 지금. 아, 떼창.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팬들 입장에서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계속 그렇죠. 몇 분 동안 계속 이미 다 외우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공연 제목이 공중부양이에요. 네. 네, 앨범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지신 거예요? 뭐 공연 제목은 뭐 음반 제목 따라 다 지은 건데 네. 음반 제목은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다섯 곡의 주인공들이 뭔가 인생에 뭐 큰 거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럽지가 않으면 부러움이라는 거는 뭐 성가시기도 하지만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그렇지, 부럽지 않다니까. 다섯 곡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서 애들이 좀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아,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에서 공중부양.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베이스를 안 넣었더라고요, 제가 다. 그래서 무게가 없구나. 무게감이 없이 중력이 좀 없는 거 같아. 베이스가 다 안 들어가서 예. 네, 왜 이렇게 뜨게 들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그냥 의도대로 안 넣은 게 아니고 하고 나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 목소리를 먼저 녹음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대중가요로 인식이 되기에 최소한의 소리만 넣자. 해 가지고 넣었는데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완성시켰는데 뭐가 뜨게 들리지?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다섯 곡다. 너무 충격적이다. 네. 나는 음악이... 일부러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앨범을 라이트하게 계속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하게 만들려고 한 건 맞는데 베이스를 일관적으로 빼야지 이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야, 너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와 대단합니다 역시. 지금 3월 17일부터 20일, 24일부터 27일 이렇게 두 시즌에 나눠서 2주간 8회 공연을 할 예정이십니다. 네. 와. 오늘 8시가 티켓팅 시작입니다. 오늘 네. 8시. 네, 네, 맞습니다. 예. 바로 매진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사 주세요. 많이 와 주세요. 예. 공중부양과 함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와 주시라 그래요? 그러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 요번 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하나만한 얘기. 정민영 씨가 베이스보다 목탁. 예. 목탁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좀 미니 콘서트처럼 노래를 좀 더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콘서트 현장을 미리 좀 맛본다는 네네. 느낌으로 공중부양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들이 부럽지가 않아. 제가 얼마나 가겠어? 제가 얼마나 가겠어? 제가 얼마나 가겠어? 야, 부러워하지 마. 제가 얼마 못 가. 자, 속이 다 시원하다. 어? 그냥 그럴 상대가 있는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예. 자, 박수로 청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촛불처럼 환했던 얼굴을 후 불었어. 어둡게 꺼뜨리고는 너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왔던 그 얘기를 다시 꺼내.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어? 커다란 바위가 내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다가 퉁 하고 마침내 바닥을 치는 걸 느끼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가만히 들어.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나도 모르지. 얼마나 갈지는 당연히 모르지.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르면 그만이지. 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럼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 미리 죽을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그만 살래? 하고 마음속으로 외칠 때 너는 또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자, 이제 이걸 만들고 이 노래를 만들고 아, 이걸 대중들한테 내놔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나는 너무 독특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까지 까먹고. 그렇죠. 아니 뭐가 빠졌나 했더니만 베이스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믹스라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악기 소스도 무슨 어쿠스틱도 하나 있는 것 같은 잠깐 띵 뭐 이런 소리만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그것도 제가 이거를 반주를 안 듣고 아무 캐나 친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아. 띵, 뺑, 뺑, 뺑 이렇게. 어. 네, 그렇게. 아, 튠 안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딱 자르기만 해서 이걸 아. 그 박자에다가 얹어놓고 앞으로 뒤로 움직여보다가 어, 요 정도면 어울리게 들리는데 해가지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센스가. 참나. 오늘 되게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좋네요. 그죠? 예. 홀트쇼가 좀 고품격이에요. 고품격이죠. 예, 너무. 예. 어, 0592님, 이 노래는 주식 코인 금지송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 가겠어. 아, 요런 얘기 많이 해주셨었어요. 어. 예. 야. 그나저나 이제 그 컬투쇼에만 국한된 오늘 저 3주 된 커플이 오늘 예. 여기 3주 된 커플이거든요. 예. 되게 지금 애틋한 상황이에요. 아, 예. 여러분들 만난 지 이제 3주 됐어요. 예. 아, 두 분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얼마나 가겠어? 라고. 아까 선물도 물을 뽑더니 장기하 씨가 노래도 얼마나 가겠냐. 제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행복하셔야 돼.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야, 뭐가 아, 딱딱 맞네요 모든 게. 쓸 수 있어. 예. 진짜 김정출님께서 아우 노래가 전부 얄미워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라고. 아. 나는 속 시원해 오히려 반대로. 어. 난 막 속이 시원해.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입장이면 그렇고 말하는 입장에다 이입을 하시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방송놈들이 노래 중간에 좀 텀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를 까먹은 게 아닌지. 그렇죠. 네, 거기는 정확하게 가사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네, 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자. 문자 하나 좀 읽어주세요 우리 네. 기아씨. 네, 정영화님께서 예전에 상수에 있는 장기아님 단골 포차집 갔더니 주인 아주머님이 치열이 팬이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야? 치열님도 단골이더라고요. 어 이거 어디야? 어 혹시 저기 상수동에 있는 단골 포차? 여기 큰 길가에 있는데 어 그거 어떻게 다 아시지? 개설인, 아 개설인이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예, 저랑 제가 아니 뭐, 요즘엔 자영업자들 다 돕고 사니까 예. 아. 해설인 포차라는 데를 자주 해설 포차 어 좋아하세요? 예 저, 아, 술은 안 하는데 어. 가서 이제 이모님이랑 예 친해서 아 저도 많이 갔죠 자주 찾아뵙고 예. 예. 많이 한동안 최근에 좀 안 갔었는데 예. 아, 저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저는 장기하 씨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못했잖아요. 예. 이게 저기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한번 예. 요번에 한번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잘 잡겠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런 개인적인 그렇죠. 술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근데 술 마실 때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다 쓸데없는 얘기 그냥 뭐 하지 않나요? 장기 씨는 뭐.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 여기 비트만 있으면 돼. 비트만 있으면 돼. 딱. 참 아 네. 독특한 매력을 가지셨습니다. 아. 한 곡 더 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할게요 그러면 어,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아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습니다. 이 노래가 가장 멜로디가 많이 들어가는 아, 맞아요 제일 노래 같은 노래라고 할까? 네. 노래 같은 노래 네. 뭘 잘못한 걸까요? 근데 타이틀이 뭐예요? 부럽지가 않아옵니다. 아 그게 타이틀이에요? 네네 예, 예. 네. 진짜 부럽지가 않아.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 같은 살결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단 걸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난 하늘로 떠올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듯했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과는 아예 다른 얼굴. 영화 속에 반전이라고 하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봐도 들어맞지 않는 얘기. 만약 내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만약 내게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을 만난 거겠죠. 감사합니다. 그나마 사랑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 같죠 좀? 예. 네, 멜로디도 좀. 아 진짜 변지우 씨, 뭐 나랑 통하는 것 같아 노래가. 송지현님께서 서 있는 모습이 잘못 많이 한 죄인처럼 보여. 네, 좀 간주에 이 노래 볼 때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노래 텀이 좀 많이 길어갖고 그죠?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생각 좀 많이 하시라고. 잘못한 것들 좀 생각하라고. 그럼요. 네. 1707 노래에서 소주 냄새가 나요.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임혜정 씨. 이 곡은 기도하는 것 같네요. 아까 곡은 절, 이 곡은 교회에서 아, 종교의 통합 앨범입니다. 범종교적인 음반이네요. 컬투쇼 4부를 도와주는 광고도 잠깐 예, 광고 좀 듣고 올게요. 자, 1284님 아 진짜 이분 머릿속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노래를 듣고 있자니 다 뼈 때리는 가사들이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너무 좋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앨범인 것 같아요. 너무 반성을 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 좀,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쇼단은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쇼단들도 오늘 어떠셨어요? 한 시간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이 노래들을 관객 앞에서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카메라 앞에서만 지금까지 하고. 네. 그래가지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앞으로 긴장 안 하고 잘 할 것 같아요 노래를. 아 좋은 네. 얘기가 됐네요. 네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티켓 오픈합니다 8시에. 예 많이 좀 찾아보시고. 어이 월지도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땡큐. 안녕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